지금 손 너무 안 돼. 지금 늦을 것 같아요. 늦으면 안 되는데. 와, 대기만 실화냐 이거? 지금 몇 시인데? 거의 50분이다 이제. 아, 10분도 안 남았어. 저희가 7시 버스인데 지금 50분이거든요. 한 너무 많다. 다음 타야겠다. 오 마이 갓. 지금 진열이 뭐 어디 탔는지 모르겠어요. 타긴 탔습니다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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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겨우 탔네. 저희가 지금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원래 부산에 이번 달 또 못 내려갈 뻔했는데 뭐 어떻게든 또 집은 또 가야 되니까. 그렇죠. 두 달째 못 갔거든요. 그래도 또 일은 해놓고 가야 되니까. 그렇죠. 방금 전에 부랴부랴 영상을 좀 찍고 마무리를 짓고 온다고 왔는데 부산으로 가는 버스는 내진. 부산 옆에 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. 거기로 가는 버스가 있길래 거기 예매했는데 그나마도 진짜 30분도 안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있는 데까지 갈라 해도 1시간 그냥 더 가야 되기 때문에. 맞아요. 부산 한번 가기 무지하게 힘드네요. 잡시다 일단 좀 자고 올게요.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네. 전 피곤하면 수염이 자라거든요. 또 댓글 또 뭐라 했나. 면도 좀 하고 방송해라. 이게 한 거예요. 네, 여러분 저는 좀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단 부산에 내려가면은 자주 못 봤던 좀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랜만에 학교도 좀 가보고. 막상 가면 알겠지만 역시 적응이 잘 안 되네요. 여기서 무슨 휴게소냐? 금강휴게소. 해가 다 졌네. 아 진짜 거짓말하고 쭉 잤어요. 중간에 한번 깰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돼. 아 근데 또 막 잘 때 뭐 찍은 거야? 네? 잘 때 뭐 찍은 거야? 아 안 찍었어. 뭐 먹지? 회오리 감자. 회오리 감자? 응. 오랜만에 회오리 감자 괜찮겠다. 응. 떡소 오랜만에 먹네. 아이 그만. 어? 배터리 없다. 응? 아 지금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휴대폰으로 켰습니다. 회오리랑 핫도그 샀습니다. 오우 맛있다. 아 감자가 달달하네요. 핫도그를 얼마 먹지? 3,000원. 아 진짜 3,000원. 6,000원. 아 근데 동해성 시계가 키 많이 쓴다. 이런 형에서 음식 담으려고 저희가 일부러 버스 탔거든요. 네 맞아요. 와우. 아 학교. 아 이걸 가면 얼마나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. 저번에 또 저희가 휴게소에서 뭐 먹다가 또 늦을 뻔해갖고 아주 곤욕을 치웠거든요. 그때 진짜 까칠했지 그때. 음료수라도 좀 사갑시다. 음료수 좋아요. 음료수 안자몽 소소소소 하는데 어디였더라? 버스가 어디였지? 어휴 저희가 단스를 탔는데 네. 빨리 보여드릴게요. 너무 무슨 공포영화의 끌 아닌가요? 실은 다 온 게 다 온 건 아니지. 왜냐면 마산이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 한 1시간간이면 더 가야 됩니다. 부산 한번 오기가 쉽지 않네. 이렇게 힘듭니다 부산 오는 게. 지금 부산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가 아니고 네가 아들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 지금 차에서 내렸습니다.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들 집은 아니고요. 노랭이 집 쪽입니다. 노랭이 집에 와서 오늘 또 바로 집은 못 가고 셋이서 뭐 해야 될 얘기도 있고 이래요. 네, 채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또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. 셋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. 그렇죠. 부산 내에서 또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각자 또 부산에서 생활하고 오는 것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예.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커밍 순 그게 우리 가자. 네, 안녕 안녕.